경기에서 진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한국 선수들에게 완전히 주눅들어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쫄아있는 중국 선수들의 모습이 중국 공영방송을 타고 그대로 송출되며 중국 축구 팬들의 자존심을 또 한 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반칙으로 악명 높았던 한 선수는 한국의 괴물 수비수 김민재 선수에게 제대로 혼쭐이 난 후 쭈구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중국 축구에 씻을 수 없는 공포를 새겨줬던 그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과 중국의 예선 경기가 끝난 후 대범하게 중국 선수들을 안아주고 중국 관중들에게도 손을 흔들어주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상대 선수들의 더티한 플레이와 중국 관중의 야유와 레이저 포인터 방해 등 가진 비매너 행위에도 대범하게 중국 선수들에게 수고했다 말하고 경기를 보러 온 중국 팬들에게도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 오히려 중국 팬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었죠. 이렇게 당당한 손흥민 선수와는 다르게 중국 선수들은 죄라도 지은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쓸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한국 선수들과 인사를 나눌 때에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모습이 중국 방송을 타고 그대로 노출되어 중국 팬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축구의 한국 공포증, 공안증이 다시 도졌다고 우려하고 있기도 한데요. 공안증이란 중국 국가대표팀이 한국만 만났다 하면 꼼짝도 못하고 패배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중국 국가대표팀은 유독 한국의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1978년 한국과 중국의 첫 대결 이후 단 한 번도 한국을 이기지 못했었죠. 그러다 2010년 2월 10일 동아시안컵에서 중국이 한국을 3대0으로 박살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중국에서는 30년 만에 공안증이 끝났고 이제 중국 축구가 한국 축구를 제칠 때가 됐다며 크게 기뻐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한국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세계적인 축구 슈퍼스타들을 배출해내는 동안 중국 축구대표팀은 동남아 약체팀에게도 박살나는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한국에 또 한 번 처참히 박살나버리며 중국 축구 팬들은 다시 30년의 공안증이 시작될 거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을 상대하며 느꼈던 막막함을 생각하면 한국 선수들에 대한 공포증이 생겼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데요. 특히 김민재 선수에게 두 번이나 날려졌던 중국 웨이스하우 선수는 이제 한국 선수들과는 눈도 못 마주칠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와 같은 등번호인 4번을 달고 출전한 웨이스하우는 거칠기로 유명한 중국 리그에서도 소림축구로 악명 높은 선수인데요. 의도적으로 넘어진 상대 선수의 얼굴을 걷어차거나 상대 선수의 면전에 욕설을 날리고 심지어 레드카드를 받고도 심판과 상대팀을 조롱하는 박수를 치는 등 아나무인으로 유명한 선수였죠. 하지만 그것도 만만한 중국 리그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지 진짜 벽을 만나고 제대로 참교육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중국의 역습을 가볍게 막아낸 김민재 선수가 공을 가지고 중앙으로 달려가던 순간 웨이스하우는 늘 하던 대로 김민재 선수에게 소림축구를 시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반칙도 상대를 가려서 했어야죠.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전차와 같이 달려오는 김민재 선수의 파워에 그대로 날려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라도 당한 듯한 충격에 웨이스하우는 이후 완전히 쫄아 김민재 선수를 상대로 몸싸움을 시도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플레이를 이어나갔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의 공격을 막아내고 역습 찬스를 얻어내어 공을 잡은 웨이스하우는 두려움을 떨치고 다시 돌파를 시도했었는데요. 하지만 눈 깜짝할 새 달려온 김민재 선수가 이를 가볍게 막아냈고 김민재 선수와 부딪힌 웨이스하우는 트럭이라도 충돌한 듯 필드에 나뒹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충돌 직전 재버릇 못 버리고 김민재 선수를 걷어차려는 듯 점프하며 발을 치켜들었지만 김민재 선수는 모기가 물었나 하는 표정으로 지나가 버렸고 덕분에 웨이스하우 혼자만 부상을 입고 말았죠. 이렇게 김민재 선수에게만 두 번이나 땅바닥에 내리꽂히며 고통을 호소하던 웨이스하우는 결국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웨이스하우는 교체되면서 이제 김민재 선수와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김민재 선수에게 완전히 박살나버린 웨이스하우이지만 평소 중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이미지가 워낙 안 좋았던 선수이기에 동정이 아닌 꼴 좋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웨이스하우는 걷어차고 싶어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축구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무술은 잘합니다. 발로 차려는 의도가 너무 뻔해서 김민재도 짐작하고 대응했다. 김민재의 블로킹과 예측 능력은 정말 놀랍다. 한국의 압도적인 경기력에 오히려 중국 팬들은 세계 정상급 팀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하며 즐기는 기분으로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지켜봤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압도적인 수비 장면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놀라운 개인기도 중국 팬들에게 큰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경기 전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막는지 지켜보라고 호언장담했었던 중국 수비수 장센룽은
손흥민 선수는 커녕 다른 한국 선수들의 돌파도 막지 못하고 쩔쩔매야 했는데요. 2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라보나킥 패스에 순식간에 뚫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라보나킥이란 주발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다리를 꼬아 신속하게 슛이나 크로스를 날려 수비수가 대응할 타이밍을 주지 않는 기술인데요. 정상적인 킥보다 약할 수밖에 없고 헛발질의 위험도 높아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고난이도 기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라보나킥으로 중국 수비를 뚫고 정확하게 크로스를 올렸으며 아쉽게 골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중국과 한국 축구가 얼마나 큰 수준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장면이었죠. 그런데 사실 라보나킥은 손흥민 선수가 전혀 쓸 일이 없는 기술이기도 했는데요. 라보나킥은 양발을 쓰지 못하는 선수들이 쓰는 기술이지만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모두 완벽한 슈팅이 가능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양발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토트넘 팬들도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수년 동안 봐왔지만 라보나킥을 하는 건 처음 보았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는 자신을 막을 수 있다고 무시하듯 말했던 중국 인터뷰에 솔직히 기분이 상했었기에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마음먹었었다고 밝혔었는데요. 굳이 쓸 필요가 없었던 라보나킥을 선보인 것도 중국 선수들에게 완전히 다른 수준 차이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가 제대로 보여준 월드클래스급 활약에 중국 축구 전문가들도 꼬리를 말아야 했는데요. 중국 전 국가대표 선수 자오밍제는 경기 전 사실 손흥민은 그렇게 무서운 선수가 아니다. 중국 수비수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고 말했었다가 한국과 중국의 경기가 끝나고 사실 과거 손흥민 선수를 막아낼 수 있었던 건 우연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난 2018년 월드컵 예선에서 손흥민 선수를 만나 손흥민 선수의 공격을 봉쇄했었던 장면에 대해 손흥민은 내가 프리미어리그급 수비수인 줄 아는 것처럼 플레이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손흥민이 제치려고 하면 상대 선수가 곧바로 반응해서 따라오고 이때 방향을 바꾸어 페인트를 걸면 수비를 제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손흥민의 페인트를 따라가지 못했고 패스했다고 생각해서 왼쪽으로 걸어갔는데 우연히 손흥민 선수와 부딪혀서 막아낼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너무 수준 높은 페인트에 반응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연히 막아낼 수 있었다는 솔직해도 너무 솔직한 고백이었는데요. 그러면서 평소라면 절대 막을 수 없었다며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고 다시 한번 치켜세우는 경기 전과는 너무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압도적인 패배에 중국 축구계 전체에 찬물이 끼얹어진 것 같은데요. 중국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국 축구계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중국 관중들이 전 세계에 보여준 처참한 응원 문화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중국 관중들이 보여준 애국가에 대한 야유, 레이저 포인터 방해,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관중 공격 등 해외까지 널리 퍼지고 있는 몰상식한 관람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고 중국 축구 전문가들이 입을 열었는데요. 중국 스포츠 언론인 리시아는 애국가를 부를 때 팬들이 야유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는 매우 무례한 행동이다. 만약 중국 애국가가 한국에서 야유받았다면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라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또한 중국 스포츠 블로거 마준하는 중국 SNS 웨이보에 애국심은 반드시 필요하고 축구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현장에 나오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이런 행동은 정말 부적절하다.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한 사람이 모든 중국 팬들을 대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행동으로 모든 중국 팬들이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라며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한 중국 관중들을 비판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도 이에 동의하며 중국 축구 팬들은 이번처럼 수준 낮은 응원 문화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성토하는 댓글을 달았는데요. 우리 팬들의 수준은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실력에 딱 맞는 수준입니다. 상대 선수에게 야유하는 것은 몰라도 국가를 대상으로 야유하는 것은 품성 문제입니다. 만약 반대로 중국이 원정 경기를 간 입장이 되어서 우리 애국가가 야유를 받았다면 중국 네티즌들은 아마 미쳐서 욕을 했을 겁니다. 애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조용히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존중과 예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조용히 하라는 세리머니를 한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 이는 인생에서도 경기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팬들이 이제서라도 반성하고 스포츠 정신을 탑재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중국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번 경기와 같은 모습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긴다 해도 크게 보람도 없는 중국과의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나 팬들이 다치는 일만은 없기를 바라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